오빠, 저 등본대로 동사무소 왔는데 오빠 라디오 듣느라 못 되는 중. 아, 뭐 중요한 일 업무 보러 가셨나 봐요. 요즘 뭐 동사무소나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시원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업무 보시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갔다면 이제 그 등본이 다 이렇게 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어제 장 보러 나갔다가 거의 뭐 저희 엄마랑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열잘 식히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티켓파워 찬이 사랑이 책임집니다. 크으, 해결사세요. 우리 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사. 제가 사랑의 해결사는 불렀지만 여러분들이 뭐그 부수적인 것들은 다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쇼케이스 고척 돔에서 하세요. 고척 돔이 몇 석이나 되죠? 꽤 많은 것 같은데, 그쵸? 좀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콘서트, 단독 콘서트 할때 제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올까, 그게? 그 대관이? 하여튼, 네. 사연 노래 가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아이디 별이 빛나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프린스 차님과 여왕님들은 트롯 왕국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걸 듣고 싶으시대요. 이거를 좀 그러면 귀엽게 해달라는 말씀이시겠죠? 프린스 찬과 여왕님들은 트롯 왕국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에이, 별로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답니다. 아, 이따 동화 큰일 났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서 장윤정의 이따 이따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는 좀 안타깝게도, 안타깝진 않아요. 한 소절 정도 제가 MR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생 라이브, 생목으로 보내드렸는데, 왜 트롯 왕국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좀 이따 살고 싶으신가 봐요. 이따 이따요. 하는 곡을 또 신청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무반주로 한 소절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그래, 더 있다, 있다, 있다요. 우린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으신 분들만 하트 눌러! 그대여 사랑해, 하트를 눌러주세요. 아, 좋았다. 이거. 센스 좋았죠, 방금? 눌러주세요. 설아현 누나의 눌러주세요까지. 오늘 뭐 노래를 거의 뭐 도전 천곡인가요? 노래를 거의 뭐 천곡 찍고서 갈것 같은데. 목 상태만 더 좋았어도 여러분들에게 막 사정없이 불러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음향에 비해서. 음향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게 붓을 한번 더 열어주세요. 저 혼자 와가지고. 노래방 대신. 요즘 또 노래방 또 아직까지는 안 풀렸으니까. 네. 무반주가 더 좋아요? 안 돼, 안 돼. 좀 있다, 있다, 있다요. 한번 또 해봤어요. 좋다고 하니까. 짧게 해봤습니다.